조진웅, 송승헌 씨가 영화 대장 김창수로 뭉쳤는데요. 온몸바탕의 대표주자 두 배우가 만났으니 굉장히 멋있는 영화가 탄생할 것 같은 기대가 들어요. 근데 서빈 씨 그거 알아요? 조진웅 씨가 영화 출연을 후회했대요. 포스터만 봐도 이렇게 멋있는데 왜요? 영화 촬영하면서 너무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감히 누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우리의 조진웅님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대장 김창수 출연진의 대부분이 때렸다던데요? 설마 송승헌 씨도요? 그럼요. 송승헌 씨는 악역인데 당연하죠. 잘생긴 얼굴로 때리니까 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송승헌 씨는 때리고 조진웅 씨는 맞고 말만 들어도 촬영 현장이 험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멋진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장 김창수 제작 보고회 현장에서 배우들에게 직접 들어볼게요. 영화 대장 김창수로 뭉친 온무파탈의 대표주자 조진웅과 송승헌. 영화 촬영 내내 맞고 때리느라 고생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고생스러웠던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네네. 작업을 할 때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모든 배역에게 다 맞았어요. 거기 출연하는 제 후배 연기하는 배우들도 있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 이 녀석들이 즐기더라고요. 분명히 감독님께서 컷을 했는데 나만 들었나? 근데 계속 지지받고 있더라고요. 조진웅이 맞느라 힘들었다면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한 송승헌은 때리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하죠. 어떤 준비를 했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면 잘 때릴 수 있을까요? 아, 중요하죠. 예, 예. 모든 배우들을 제가 찍어야 되니까. 좀 때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촬영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다 큰 성인들이 실제로 터치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날 그 이제 그런 촬영을 앞두고선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대장 김창수를 촬영하며 매좀 맞아본 남자 조진웅. 과연 그 송승헌의 솜씨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잘 때려주셨어요. 네, 잘 때려주시더라고. 힘도 좋아요. 예예. 네. 무슨 악역이 이렇게 멋있어. 그 의상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죠. 넌 난 싫어하냐? 패션의 완성은 여기라고. 네. 들어오니까 뭐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때리는 송승헌보다 그의 멋진 얼굴이 먼저 보였다는 조진웅의 마음 왠지 알 것 같은데요. 정면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대사를 하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때릴 땐 너무 아팠지만 그걸로 많이 보상을 받았어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잘 때려줬고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근데 이 잘생긴 얼굴에서 그 눈빛이 변할 때는 좀 무서울 정도. 너도 광고는 다 했구나. 광고는 다 했구나. 예. 맞고 때리며 쌓은 조진웅, 송승헌의 케미가 기대되는 영화 대장 김창수는 10월 19일 개봉 예정입니다.